몇 개월까지만 해도 1학년인데 지금 이렇게 공을 무겁게 던지는 거니까. 와, 이거 좋았다, 이거. 이거 진짜. 오케이. 박혔다, 박혔다. 자, 저희가 드디어 야구장에 나왔습니다. 오늘 프로그램은 바로 야망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 야구 꿈나무들을 찾아라는 이제 프로젝트인데, 간단하게 이제 선수부터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디어 대중학교 2학년 이서준이라고 합니다. 아, 이서준이. 프로베이스볼 아카데미 투수코치 오세민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야망주를 한 네다섯 명 정도 진행을 했거든요. 네네.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뭐 이서준 선수는 어떤 선수인지 본인의 입으로 말하기 전에 간단하게 코치님이 어떤 선수입니까 도대체? 지금 중학생 2학년인데 네. 일단 체육 조건이 좋고요. 피지컬이 좋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굉장히 네. 몸도 일단 부드러운 편에다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일단 구속이 좋아요. 아, 구속 자체가 구속? 네. 잘 모르겠는데 128 나왔었어요. 네. 구속에 대한 욕심이 좀 많아요? 그래도 강속구 투수가 더 빠른 볼 던져가지고 타자들 만약에 쳤을 때 배트 부러지는 게 좀 야구 보면서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럼 서준이는 지금 야망주 나온 사람들을 어쨌든 봤을 거 아니야. 맞습니다. 그 형들 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 다 너무 이제 잘 던지고 잘 치셔가지고 와 내가 저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할 수 있잖아. 해봐야겠다. 프로 선수들 중에서 예. 난 이 선수를 롤모델로 삼고 좀 좋아한다 뭐 이런 선수 있어? 오타니 선수. 아무 선수들이 그렇게 왜 오타니 선수? 투타 다 잘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연습표? 목표 그걸 아 그치 만다라트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서준이도 만다라트 같은 목표를 정립을 좀 잘 해놓고 있나?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해야지. 예. 이제 몸을 풀고 롱토스까지 하고 또 실내에 가가지고 피칭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치볼 할까요? 아, 저 이거 지우비 텀블러가 나왔습니다. 이거 아, 이쁘지? 솔직히 이거 한번 봐봐. 이거 이쁘지? 디자인이 괜찮은 거 줄게. 예쁘다 해서 주는 거예요, 지우비. 어이, 잘 때리겠다. 오랜만에 야외에서 캐치볼 하다 보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일단 자기 리듬에 맞춰서 일단 던져야 되고요. 이게 리듬이 끊기는 리듬보다는 좀 부드럽게 계속 자기 리듬만의 서준이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이렇게 좀 많이 앞으로 가가지고 잡아놓은 상태에서 계속 리듬. 네. 이제 초등학교 막 졸업하고 1년 너무 앞날이 창창한 서준이. 아이 볼 좋다. 아이야 이스볼. 초등학생 때는 그냥 공부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야구만 했는데 이제는 공부도 해야 돼서 좀 머리도 복잡해지고 기본 점수를 못 넘으면 시합을 못 뛰기 때문에 그런 게 약간 좀 고민이 되고. 어우 볼이 진짜 회전이 좋고 공의 무게가 확실히 있습니다. 아이 좋은데? 아 볼 좋다. 오케이. 신발이 솔직히 좀 많이 미끄러워서 공을 계속 놔가지고 더 뭔가 하고 싶었었는데 그게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오우 나이스 볼. 아이 오우 나이스 볼. 아이 오케이. 하좀 풀었어? 예.
이제 들어갈 건데 코치님 어때요? 좀 신발이 일단 미끄러워가지고 네. 생각대로 좀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몸 쓰고 공의 무게 자체가 무겁게 던질 수 있는 걸 실내에서 이제 피칭하는 게 더 궁금하긴 한데 컨디션 어때요? 어때? 네 평소보다 약간 좀 떨어지는 떴어, 것 같아요. 떴어 떨어지는 입박, 것 같아요. 입박 간 거 아니야? 아 잘한다 방송쟁이네. 지금 중학교 2학년이잖아요. 네네. 우리 때는 오전 운동만 오전 수업만 받았거든. 예. 지금은 수업 다 받아? 아니 풀로 다 받습니다. 아 다 받아? 예. 공부도 하고? 예. 끝나고 오후 늦게랑 저녁에만 운동하는 거야? 예. 아 진짜 그렇구나. 연습 끝나고 10시에 나와서 운동하고 운동하고 네. 야구 약간 야미네 야미.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지금 날씨가 좋고 해가지고 공원에 나와가지고 몸 풀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뭐 뒤에 이제 다 뚫려 있고 뭐 10시 그런 환경이 좀 안 돼가지고 프로베이스 아카데미로 이동을 해서 서준이의 이제 좀 피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해볼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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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잠시. 이거 이쁘지 않나요? 모자. 아씨. 롤링스랑 지금 블랙클로버랑 저희 지오비랑 콜라보한 모자거든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글라스도요. 오케이. 오늘은 저희가 밖에서 몸풀기하고 롱토스를 했는데 지금 여기 거리 자체가 조금 짧아요. 한 여기 거리가 17.8 넘고 17.8 이 정도 나와서 한 1m 정도 짧아서 그거 감안하고 여러분들 오늘 속도는 재진 않고 네. 서준이 밸런스 맞게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야망주라는 프로그램은 지금 단순히 뭐 몇 킬로와 나와 막 이런 것보다 저희가 이 아마야구 이제 엘리트 야구에 대한 뭔가 이제 가능성을 조명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점을 두고 봐주시고 또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무리해서 던지지 않고 코치님이 원래 네. 이제 진행하시던 그 개수만큼만 아, 네. 적당성까지만 딱 이렇게 던지고 이 패턴 맞춰가지고 한번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탈 좀 잡아주세요. 네. 이렇게 힘쓰려고 하면 늦잖아. 예. 아 어떡하지? 큰일 났다.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차. 오케이. 오. 오케이. 오케이. 던지다 보니까 점점 맞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때부터 좀 자신감 붙어가지고 던졌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제 막 2학년 몇 개월까지만 해도 1학년인데 지금 이렇게 공을 무겁게 던지는 거니까 뭐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치님은 그대로 그냥 네. 진행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밸런스. 오케이. 오케이. 머리가 스타트 아니야? 팔이. 예. 서준이 좀 팔이 스타트. 자, 리듬. 네. 오케이. 나이스 볼, 나이스 볼. 괜찮나요? 네, 지금 밸런스? 네. 던지기 전에 힘 좀 빼. 너무 경직돼 있어. 예. 네. 좀 부드럽게. 와. 네. 와, 네. 이거 좋았다. 이거. 이거 진짜. 네. 박혔다. 박혔다. 던지기 전에는 항상 불안한데 딱 제대로 들어가고 나면 속이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네. 오케이. 와. 네. 서준이가 좋은 건가? 포스 코치님이 잘 잡는 건가? 사실 포스 역할이 좋은 거 같아요. 두 개. 무리하지 말고 두 개만 딱 가겠습니다. 서준이 지금 밸런스 좋다. 자, 더 힘 빼. 오. 오, 나이스 볼, 나이스 볼. 자, 마지막 하나. 자, 라스트. 오케이. 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오늘 컨디션이 좀 평소보다 안 좋았던 걸 감안하면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중학교 2학년, 이제 1학년에서 막 2학년이 된 이제 초기에 이제 들어섰는데, 이제 어떤 상황이고 앞으로 어떤 걸 하면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서준이 같은 경우는 일단 피지컬이 좋다 보니까 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피지컬은 좋은데 힘쓰는 자체가 힘쓰려고 할 때 상체로만 쓰려고 하니까 이게 팔이 멀어져 최대한 이거보다 몸 만들면서 몸의 스피드 회전과 빨리 하면서 일단 부상 안 당하면서 야구를 좀 오래 할 수 있는 폼으로 지금 그렇게 보완하고 있고요. 회전 운동이랑 조금 팔 스로잉 교정 이런 것만 해주면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야망주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는 이유가 다양한 부분을 조금 조명하고 우리나라가 더 야구 강국으로 더 발전하려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더 많이 관심 받고 또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그런 부분을 저희는 더 보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할 테니까 서준이도 운동 더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또 야구의 신 같은 프로그램에서 보기를 기원할게요. 예. 그럼 오늘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메이저리그는 너무 높은 아직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높은 것 같고 그냥 프로 1군 주전하는 게 지금으로선 제 꿈입니다. 어떤 선수로 좀 인식이 되고 싶어요 나중에? 착하고 그라운드에서 열심히 하는 선수로 기억에 남고 싶어요.